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방랑하는 조련사로 갈게요. 딱 얘네 둘이 들고 가면 되겠는데? 어수선한 마음? 어수선한 마음으로 10레벨까지 달릴까? 이거 다재다능이라서 오코 헤드라이너 먹으면서 걔가 다재다능까지 들고 있으면 미치겠는데 그냥? 일단은 그거 받았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은 받았어요. 좋아요. 나미 한번 1호로 바꿔주고, 아니 얘로 갖고 가야겠다. 이다나 이렇게 갖고 갑시다. 어? 4투루 데미지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은? 감시자도 연계가 되면서 세나를 집어왔기 때문에 4투루 데미지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세나로 넣자. 그럼 이다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1코짜리로 바꿔줍시다. 교체해줍시다. 아무래도 어수선한 마음 이제 이자 50원 이자 채울 때까지는 최대한 싼 걸로 1원짜리로 채우는 게 좋겠죠. 이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이거 야소를 하나 넣어가지고 4투루 데미지를 받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4투루 데미지 받고 1원짜리 하나 집자. 이렇게 갑시다. 템 하나 만들게요. 그냥 벨트를 에코 주고 연운 먹어서 구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버리자. 아니면 태블만 가도 되고 에코한테도. 워모그를 갈까? 1원짜리 연운이라 좀 먹기가 마음에 안 든다. 워모그를 그냥 가버립시다. 에코 1성이니까 체력 많이 늘겠죠? 케네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죠. 얘가 있는데 붙일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이자 보면서 한번 팔 것 같아 이거. 뭘 해야 될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10레벨까지 달려가지고 10레벨에 다재다능으로 이제 오코 헤드라이너 시너지 두 개 들고 있는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거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피 100이거든요? 이거 중요한데 이기는 거? 야손 일단 녹았고. 내 딜러진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거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아이템 나 다 만들어주고 지금 캐넨 스킬 한 번만 더 쓰고 가자. 그렇지, 이겼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거 피 100짜리끼리 붙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긴 크립전 연승 끊겼고 저 5연승 했습니다. 좋아요. 어수선한 마음 어차피 여기서 적용 안 되는데 40원 이자를 받자 그냥. BF소드 세나 하나 넣어놓고 쇼진 하나 올릴 것 같아요. 이거 얘한테 갑옷을 에코한테 태블망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얘도 그냥 반짝반짝 받아줄 수도 있겠다. 야소한테 그냥 갑옷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프리즘 티켓은 너무 이제 먼 얘기고 지금 당장에 연승 중이기 때문에 살인술사를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주받은 왕관? 아니 근데 저주받은 왕관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무조건 연승이 깨질 거거든요. 제가 10레벨까지 달릴 거기 때문에 못해. 이거는 살인술사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이거 애니가 삼성이 있네요. 질겠는데 이거는? 다행히 마나 수급이 뭐 이모코어를 받고 있긴 한데 마나 수급 아이템이 없는 거는 좋긴 한데 이거. 아 그래도 애니가 너무 센데 이거 삼성 애니. 빨리 캐넨이 붙어가지고 녹여야 되는데. 캐넨아 이거 좀, 아 제발. 그렇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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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줘 제발. 캐넨, 아 캐넨 죽었어. 그라가스, 아 제발 제발 세나 제발 세나야. 다행이다. 와 씨, 질 뻔했네. 아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자 이거 다음 턴에 7레벨 찍히게 하겠습니다. 벨트를 먹고 태블망을 하나 만들고 야소를 한번 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소가 있을래나 모르겠네. 이거 태블망 야소 넣고 써야겠다 그러면 일단은. 어! 아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야소 딱 나왔네. 타이어렐 펜 받으면서 트루 데미지 받아주고 태블망을 에코한테 이거 둘 다 넣어줄게요. 그냥 이 자리가 지금 비는 자리긴 한데 니코가 있으면 딱인데 오열렐 펜 밖에. 근데 니코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그럼 사 감시자를 받을까 이거? 사 감시자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에코가 지금 메인 탱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다시 불 붙었네. 다시 연승 중이네. 여기가 한번 졌던 게 제가 이겼던 거거든요 아까.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연승 유지하려고 지금 아이템 진짜 아끼지 않고 바로바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서 이길만 하죠 이거는? 구인수 딜러가 좀 있긴 한데 빨리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야 이거, 아 이거 졌다. 해낸 제발. 와우
씨 이겼다. 아,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기네 그래도. 어, 좋아요. 어, 이러면 오열혈 팬이 낫지. 레벨업 쭉 밀어주고. 야, 벌써 지금 8레벨 바라보고 있어 거의. 어수선한 마음에다가 연승까지 달리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돈이 지금 엄청 부유하죠. 어수선한 마음에 연승까지 달려가지고 지금 딱딱 타이밍에 맞게 이것저것 덱을 갈아 끼우면서 굉장히 좋게 맞춰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얘네도 뭐 이성 붙으면 써도 되겠죠. 감시자 다음 턴에 8레벨 딱 찍으면 되겠다. 어, 가렌 이성 나이스. 레벨업 치고 가렌 하나 올리고 연운이 나왔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쇼진 하나 만들어줄게요. 쇼진에다가 곡궁까지 야소호를 주고 반짝반짝을 받아버릴 수도 있긴 한데 반짝반짝이 필요할까 얘한테? 처형효과 있는데 굳이 처형효과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냥 곡궁 킵해놓을게요. 곡궁 아이템을 세나한테 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새로 고침의 날 괜찮을 것 같은데 살인술사는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고 이게 내 10레벨까지 가서 새로 고침의 날을 쓰면은 아! 판도라의 아이템? 아이템 다 만들었는데 이미? 새로 고침의 날로 갑시다. 아이템 뭐 다 만들었는데 뭐. 자 근데 이미 리롤 돼가는 애들 삼성이 막 하나씩 붙고 있거든요? 질 수도 있겠다 이제 슬슬. 전 리롤을 안 치고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레벨업만. 아 이거 코르키 삼성 방금 띄웠는데 이걸 만나네. 방금 얘 삼성 뜬 거 보고 슬슬 리롤 돼가는 애들 삼성 떴다고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만났네.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아 연승 끊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 졌네요. 어쩔 수 없지 뭐. 돈을 아끼면서 레벨업을 달리고 있는 거라 한번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차피 중간에. 아 괜찮아 괜찮아 끊어지는 게 맞지 이거는. 10레벨까지 가서 보자. 넌 죽었다. 너 내 10레벨 가면 봐 너는. 제즈 거물? 그릇을 하나씩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연승 끊어졌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덱을 갈아타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훨씬 세졌죠 이거 덱 갈아엎어서 3코 헤드라인으로 바꿔가지고. 비싼 걸 먹자 5코짜리로 그냥. 이러면 얘도 이성 붙었겠다. 수호자 연계하면서 꿈꾼에다가 수호자 연계하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얘가 캐넨 있으면은 캐넨으로 바꾸고 싶다. 다시 캐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조합에 맞게 뜨는 거마다 이제 바꾸는 게 좀 중요하죠. 맑은 정신이나 어수선한 마음 이런 거 뜨면은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헤드라이너 뜨는 거랑 막 이렇게 맞춰서 바꾸고 덱 바꾸고 이런 거. 다재다능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시너지를 재즈 쪽으로 챙기기가 좀 수월하죠? 와 살인술사 했어가지고 피 차는 거 너무 좋다. 근데 리로를 단 한 번도 안 치고 공짜로 빌드업 하는데도 이렇게 강력하게 조합을 짤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KD 빼지면서 시너지가 오히려 두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더 좋긴 하죠. 레벨업도 쳤어도 됐겠다. 피바라기 거결 가자 요릭한테. 굉장히 알차게 조합을 짰죠. 이거 레벨업도 되겠다. 이러면은 다음 턴에 9레벨 되거든요? 좋아요. 9레벨만 찍어놓고 어수선한 마음 최대치로 받아가지고 한 번에 갈아타자. 여기도 지금 연승 중인 조합이었는데 그냥 이기잖아요. 지금 시너지가 알차거든. 시너지 지금 8개 받았거든요. 8개 받은 재즈입니다 이거. 절대 호락호락한 조합이 아니에요. 시너지를 무려 8개나 받은 재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KDA까지 딱 하면은 시너지 지금 9개 꽉 찼잖아 그냥. 와우 좋아요. 소나도 집어넣고 저는 10레벨까지 가서 5코 헤드라이너 뜨는 거 보고 그걸로 갈아타겠습니다. 키아나 먹고 그냥 써도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키아나가 트루 데미지에다가 스테이지 다이버기 때문에 KDA는 빼기 좀 그렇고 올라프를 빼는 거를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아예 그냥 요릭을 빼버리든가. 올라프 뺄 것 같아 그냥. 이러면은 시너지 어차피 9개는 똑같거든요. 펜타킬이 빠지는 대신에 트루 데미지로 바꾼 셈이랄까? 아 난동꾼도 빠지긴 하는구나. 시너지 9개는 똑같잖아. 펜타킬 난동꾼 빠지는 대신에 얜 스테이지 다이버도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시너지적으로 손해본 건 없어요 이렇게 간다고 해도. 어 미포 데미지 와 앞라인 녹았어 그냥. 상대 앞라인 아 그렇지. 키아나 아이템 바로 뽑아고 용발톱 너무 좋고. 왜냐 상대가 애니였거든. 마법덱이죠.
아 아이템 두 개나 못 먹었네. 집에 가면 있겠죠? 그렇지, 집에 가면 있지. 그렇지. 키아나가 전투 한번 했는데 제루템 두 개를 뽑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코 유닛들 일단 하나씩 다 집으면서 갈게요. 용발톱은 하나 갈 것 같긴 한데 애니 덱이 좀 껄끄럽거든요. 용발톱은 하나 올릴 듯? 이거는 뭐 구인수 있으면 구인수도 올려도 되고 쇼진 구인수 그냥 가서 써먹어도 되고요. 너무 지금 알차게 조합을 잘 짜가지고 공짜 조합인데도 팀레벨 거의 다 쳤습니다. 일단 심지어 이기고 있죠. 지금 리로를 다 그렇지 아이템까지 뽑아오면서 아 데캡 조금 아쉽다. 야 레벨업 치고 끝내자. 미포를 팔자. 이제 오코덱으로 갈아타야겠죠 하나씩. 제즈 루시안 먹자. 일단 지는 자리가 없어서 못 쓸 것 같아요. 구인수 루시안이 또 좋거든요. 이게 또 히트거든. 이거 쇼진도 해라 그냥. 이거를 그러면은 이 조합을 기반으로 이 조합에서 딱히 뺄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조합만 받고 5코만 수집하다가 헤드라이너 나오는 거 보고 5코 삼성을 한번 노려보자. 이거 괜히 덱 안 바꿀게. 그냥 이대로 갑시다. 여기 그냥 이기잖아 이제. 애니 덱 저 못 이기던 덱 그냥 이겼습니다 이제는. 5코 유닛 집다가 헤드라이너 나와서 막 바로 삼성광이 보인다? 그러면 갈아탈게요. 그러면 이번 판 설계가 그냥 미쳤다. 너무 그 상황에 맞는 이것저것 굉장히 지금 판단을 잘 해가지고 설계를 굉장히 잘했죠 이번 판. 와 징크스 저걸 못 잡네. 괜찮아 스킬 한 번 더 굴리면 돼. 와 루시안. 아, 루시안 쌍구인수에 쇼진 들어가서 타격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 진은 아니고 케인 4마리 4마리까지는 헤드라이너 나오거든요. 케인 삼성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 이거? 아 이거 저거 애니가 용발톱 세트 물고 있었어가지고 오래 걸리니까 이거 바꿨네 배치. 애니 왼쪽으로 바꿨네요. 루시안이 애니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마나 금방 채우거든요 이거 보세요. 마나 금방 채우거든. 애니 뭐 순삭이거든 이거. 뭘 할 수 있는데 1코 1코 삼성이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5코 앞에서 뭘 할 수 있냐고. 펜타킬 그냥 상징 먹어도 되겠다 이거. 소나 그냥 먹고 2성 붙이면서 펜타킬 상징 볼게요. 이러면은 소나 자체가 헤드라이너로 뜰 수도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3마리이기 때문에. 어? 루시안 5마리? 어? 아 이러면은 루시안을 볼 수도 있겠는데? 아! 키아나를 다시 볼까? 키아나를 다시 보자. 뭐가 될지 몰라. 뭐가 갑자기 오코 삼성이 될지 몰라요. 이거 루시안도 일단 3마리는 집어놨기 때문에 5마리가 됐을 때 루시안이 만약 헤드라이너가 나온다? 아니 4마리가 됐을 때? 그러면 또 루시안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거든 키아나로 가다가. 키아나로 아이템 복사나 하다가 장난감 내구도도 괜찮거든. 피 35 남았네 여기. 좋아요. 오케이 이성 붙여주고 지능 거르고 이러면은 이거 아리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KD 받아가지고 주문술사 시너지가 하나가 더 생기죠. 키아나가 그거 헤드라이너라 원래는 저 KD가 아니 저 이블린이 있어야지 스테이지 다이버가 생기는데 다재다능으로 지금 얘가 스테이지 다이버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시너지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긴 해. 그 재즈 자체가 빠져가지고 더 이상 시너지 막 개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사실. 아 좋아요. 그렇지. 오 잠깐 애니 저거 그렇지 이겨주고 살살 때렸어. 너무 좋아. 아 일라오이는 말고 아 요릭 루시안 요릭은 끝났어요. 헤드라이너로 노리는 건 끝났고 요릭은 이제 유닛들을 팔고 5코만 노리자.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5코만 5코 삼성만 노릴 때가 온 것 같아요. 호나도 5마리네? 얘 헤드라이너 안 뜨겠다 이러면 5코만 노려. 5코만 어휴 뭐야 이거. 야 이거 케인 하나 남은 거 아니냐? 케인 삼성! 됐스! 됐스! 야 너는 아쉽지만 너 탱탱밖에 없다 야. 아쉽지만 어 그래도 한 방이야. 어차피 오히려 탱탱이 더 좋아. 어차피 한 방이거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운영을 바탕으로 어수선한 마음 운영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아주 손쉽게 맞나? 오크삼성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